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랑스식 요리 라따뚜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주 화려하고 아주 기품 있는 그리고 간단한 요리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먼저 재료 소개할게요. 양파, 그리고 탱글탱글한 토마토. 색깔이 이렇게 붉을수록 좋답니다. 아주 예쁘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가지는 날씬한 것보다 통통한 게 좋답니다. 그 다음에 호박은 애호박을 준비했는데, 원래는 주키니가 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주키니 사용하는 게 훨씬 좋은데, 저는 애호박을 사용할 거예요. 이따 소스 만들 때 파프리카, 그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꾸밈을 먼저 해볼게요. 자, 토마토 먼저 썰어볼게요. 토마토는 이렇게 앞하고,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만 사용할게요. 0.2 정도 두께로 썰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가지. 가지는 앞하고 뒷부분이 좀 뾰족하고 가늘죠? 그래서 요 중간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앞하고 뒷부분에 있는 꼬투리들은 이건 이제 양념 소스 만들 때 사용할 거예요. 호박도 앞뒤만 가운데 부분 쓸게요. 다음에 양파예요. 양파는 적양파를 쓰면 더 예쁜데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기 하얀색 양파를 쓸게요. 위에 꾸밈 재료가 완성됐어요. 이제 소스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아까 남아있는 자투리 부분하고 이제 마늘 그리고 올리브유에 볶아서 소스 만들 거예요. 자, 올리브유는 이렇게 듬뿍 충분하게 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 썰어 놓은 마늘을 볶아줄게요. 마늘 볶는 동안에 남아있는 재료 다져줄 거예요. 이렇게 마늘 향이 충분히 이렇게 우러나오면은 이제 양파. 아까 꼬투리 부분, 가지, 그리고 호박, 파프리카 넣을 거예요. 파프리카 반개 들어갔어요. 토마토 남는 부분, 그래서 볶아줄게요. 자, 여기에 소금 한 꼬집만 넣을게요. 그리고 후춧가루. 하나, 둘, 셋.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이제 일단 불을 끌게요. 아까 볶아놓은 거한 김이 나갔어요. 이제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줄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이것만 넣으면 잘안 갈리니까 다 다시 마무리예요. 이거 150cc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건조기 되게 갈지 말고 약간 덩어리가 생기게끔 이렇게 커트커트 쳐주면서 살짝 갈아주는 겁니다. 자, 소스 집어넣고, 그다음에 토마토 퓨레를 조금 넣어서 색깔을 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끓입니다. 자, 이제 이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모양은 지금 가지, 그 다음에 호박, 그리고 토마토, 그 다음에 양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지, 호박, 그 다음에 양파, 가지, 호박, 토마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서 동글동글 여기다가 깔아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따뚜이가 이제 한 작품이 됐죠. 여기에 위에다가 이제 덧붙여 줄게 있답니다. 올리브유. 다음에 후추,
소금 살짝 이렇게 얹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 이건 없어도 되고 있으면은 이렇게 모양 낼 때 좋겠죠. 파슬리 가루를, 그리고 이제 파마산 가루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고 그냥 밑에서 소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은 중불로 해가지고 5분 정도를 해서 익혀주면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끓어오르면은 중불에서 5분 정도 더 익혀서 끝을 내면 됩니다. 자, 이제 다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빵하고 곁들여서 먹으면은 그냥 우리가 프랑스를 가지 않더라도 프랑스에서 한 끼 정도 먹는 그런 느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바게트라든가 다른 브런치 할 때 쓸 수 있는 빵 종류 그래가지고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됩니다. 어때요? 근사하죠? 제철 야채로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